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From the Darkness. From the Darkness 조회수 보장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무섭길래 해보죠. 게임 패드로 해도 되는 게임이야? 아니 그냥 마우스로 하자, 키마로 하자. New game. Play. 뭐 중간중간에 뭐 자막 설명 이런 건 랄프가 바로 해줘야 돼요. 오우 사운드 지린다. 시야도 오 fucking. 자, objective. Get into the 64th. 뭐라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파트 64호에 들어가세요. 아,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64층으로 가라고? 할아버지가 64층에 살아요? 64층에 편지가 하나 있네. 편지가 두 장 꽂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거 온 걸 하지를 못했네. 내지를 못했네. 이 게임 스토리가 오래된 가족의 앨범을 찾으려고 할아버지의 버려진 집으로 온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대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의 어떤 사진이나 어떤 저 할아버지 유품 같은 거 찾으려고 주인공이 할아버지네 집으로 온 거예요. 러시아어 써져 있는데? 6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 1층에서 64층까지 어떻게 올라가? 맞아 이게? 64층이 아니라 6층 6604 6층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자, 현재 2층. 주인공은 플래시도 안 갖고 있고. 3층. 깜빡깜빡거리고 아파트가 관리가 잘 안 됐나 보구만. 깜빡. 엘베는 자동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자, 4층으로 이동. 자, 5층. 5층 싹. 씨발. 이 새끼 담배도 안 피나 봐. 라이터도 없어. 아, 엘베가 고장났구만. 아, 이래서 엘베가 안 눌렸던 거구만. 내가 뭐 엘베 수리기사는 아니니까. 자, 6층에 왔어요. 6층에 쓰레기 봉다리 같은 게 하나 있고. 이 게임 앉는 버튼은 없네요. 61, 62. 열렸다, 열렸다. 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적혔어요? Dear 친애하는 이웃들에게. Dear Niggerball. 마음의 소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저 예민한 이웃이었나봐. 할아버지가 좀 예민한 이웃이었나보네. 집키는 그래도 손주가 가지고 있었구만. 일마 아들이야 손주야? 손주 아니야? 아, 씨발. 아니, 할아버지가 좀 예민했던 건 알겠는데. The apartment has 뭐라고? 이 아파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우, 씨발. 너무 어두운데?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아, 씨발, 뭐야.
너무 어둡잖아 이거. 열쇠 챙기고. 어 잠깐만, 뭐 옷이야? 뭐야? 구두, 할아버지 양복. 전기를 고쳐야 돼. 어 그렇지, 두꺼비 집. 아유 됐네. 아니 할배요, 야는 누굽니까? 아 우리 할머니겠지? 주변에 기차역이 있나 보다. 어? 안 가? 어? 이건 미스테리야. 어 씨발. 일단 방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엄마! 아! 아! 아 뭔데? 아 왜 그래? Missing parts. 소품이 없습니다. 방에 하나 또 있었네. 이게 뭘까? 아! 버튼 버튼! 아까 그 No missing 부품. 뭐야! 얘 얼굴 이상하게! 할머니! 아 얼굴 이상하게 변했잖아 이거. 어찌해야 해? 버튼 달러. 엄마! 엄마! 또! 씨발! 어어? 뭔데? 아니 뭐 이게 왜 병 있냐? 어 나갈 수도 없어! TV? Not working. TV는? 어어? 아 왜 자꾸 왜 이래 얘? 눈 감았다 떴다가? 미친놈인가? 어유유유 어 여기가 뭔가 모닥불 같은 느낌이야. 존나 아늑하네. 어 왜 이래? 얘 자꾸 막 이상한 행동을 하네. 아 어여 어휴. 야 분위기 좆된다 이 게임. 불 아야 지금 어때로 막 불이 꺼지고 그래. 집 이상해. 아까 여기 버튼 안 달렸었나? 아까 여기 아니었나? 여기였지. 버튼 달려. 엄마! 아! 씨! 얼버스 get out. 나가
어, 또 이런다. 뭔데? 씨발! 안 챙긴 거 없나 혹시? 어어어어어 지금 어때로 또 꺼지는 거 봐. 쌍놈의 새끼. 어 뭐야 왜 이래? TV 이상해. 뭐예요? 아이 씨발 뭐예요? 어 이게 힌트인가 보다. 문 밑에 있는 뭐 리모컨 같은 걸 찾으라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아 리모컨이 아니라 Objective Get Out. 어쩌라고? 나가야죠. 앨범 찾았으니까. 아 벌 찾았어? 네. 여기는 뭐 없나? 엄마! 왜 왜? 왜 왜? 엄마! 아! 아이 할아버지 덩치 존나 크네. 뭐 알렉산더 세르게이야 뭐야. 아유 덩치 너무 크다. 어 씨발 할아버지 뭐 거인이었나봐. 뭐야? 못 나가게 막아놨어 할아버지가. 어 왜 왜? 전화 왔어? 뭐야? 진짜 개짜증나게 하네 진짜. 씨발. 오오오. 전화 어딨어? 아 씨발 불 끄고 지랄이야 진짜 씨발. 조작기 중에 확대하는 거 있나요? 어 그 오른쪽 클릭. 아, 네. Shift to run. 어, 왜 이래? 뭔 소리야 이건 또? 문이 살짝 열렸다. 뭐야? 뭐 배떼진가? 곱추야? 할아버지가 뭔가를 파먹는 듯한 느낌인데 쳐다보나요? 요런 건 안 놀라죠. 야 근데 이 게임 엄청 고사양인가봐. 막 그래픽카드가 터질라 그런다. 씨발놈아 내가 더 빨라 개새끼야. 어, 이 새끼 나 쳐다보는 거야? 씨발놈이. 아직도 날 보네. 어 세이빙 할아버지다. 뭐하노? 불 꺼버렸네. 아니 할배요 손주한테 너무한 거 아니요? 아 할배요. 아니 할배요 듣기도 싫습니다. 끄지서. 그나마 너가 내 안식처다. 어? 뭐가 있다. 그냥 물품. 아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아, 빨간색. 어 일, 빨간색으로 1941, 1945 1941, 1945 어 이거 뭐지? 우리 가족
사진이야? 할배, 할매, 여자들밖에 없는데? 사진이야, 사진 그냥. 1941-1945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뭘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없어. 저 색깔 관련된 걸 찾아야겠네요. 어, 색깔 관련된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나가볼까 한번? 잠옷에 북한 비어 있어요. 맞아, 그거 저 부분도 찾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렇게 어둡게 놓으면 씨발 뭐 어쩌라는 거야? 어, 다시 불 들어왔구나. 확대 버튼을 내가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누가 있는데? 저긴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군. 어? 뭐야? 왜 꺼? 왜 꺼? 씨발! 할아버지! 불 켰다 껐다 아주 장난질 존나 하네 진짜 짜증나게. 어? 이게 뭐 열렸네? 열렸네? 이걸로 치는 건가? 아니 마을 저 아파트 주민들한테 치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더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네. 이거 어떻게 버튼이 없어? 열렸다. 뭐예요 이거? 더러운. 어? 뭐지 이건? 뭔가를 의미하는 걸까? 1, 2, 3, 4. 뭐 아닌데. 어, 귀. 귀. 손가락. 날부. 이거 뭐야? 이빨. 큰 얼굴. 어? 뭐야? 자기 멋대로 요리가 올라가 있네? 어, 알탕에다가 손가락 올라가져 있네? 여기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볼 게 없는 것 같아. 여기도 뭔가 없었고. 아니 왔는 버튼이 하나도 없냐? 왜 이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공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 집 구조 되게 이상하게 돼있다. 5분에 있는 거 먹었어요? 어, 먹을 수 있다. 오, 먹었다 먹었다. 아,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 버튼이었구나. 아니 근데 이 게임 뭐 이렇게. 아야, 240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컴퓨터가 엄청 혹사당하고 있구만. 아니 컴퓨터 팬 소리가 너무 커요. 그 자물쇠 누구예요?
어 왜 꺼지고 지랄이야! 뭐야? 너무 안 보여. 야, 이거 모양 찾아야 되겠네. 뭐야? 왜? 그만 깝쳐. 이럴 때 빨리 다 닫아버리지. You can hide under bed. 침대 밑에 숨으세요. 침대 밑에 숨어. 어? 녹색 찾았네요. 어, 녹색 찾았어. 녹색 모양은 약간 구찌 모양. 아, 그 샤넬 모양. 구찌 아니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뭐하노? 아, 할배요. 흑인 귀신이다. 거울에 파란색 있어요. 봤어, 안 그래도 아까. 파란색 모양 찾았어. M. 엄마! 어, 씨발, 문 열고 지랄이야, 씨발. 엄마! 왜 이래? 어? 빨간색은 세모. 빨간색은 세모. 노란색 못 찾지 않았나? 한기씨 맞춰보면 되죠. 몰라. 그래 그래. 파란색이 뭐였지, 랄프야? 파란색이요? 어. M. M? 어. 초록색이 뭐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긴 맞나? 여기 맞나? 레드는 일단 세모. 됐다. 열렸다. 찍었더니 나왔어. 와, 드디어. 와.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눈깔 뽑히스에. 똥 싸다 죽으십니까? 뭐 하다 죽었어요? 아재요. 에? 자꾸 오라고 문을 저기 하는데 날 자극하는데 바로 들어가 주지. 몸에 달고 누군가가 어? F. 빨간색 F. 이럴 땐 문 다시 열면은 무슨 놀래키더라. 어? 열리지도 않아. 들려? 아니?
Here? 어? I breed him in concrete. 난 컨버스트. 그를 콘크리트에 묻었다. 난 그를 콘크리트에 묻었어. 너도? 너 안 들려?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난 그를 콘크 you do not hear? 너 안 들려? 네. 콘크리트에서 안 들려? Hear? Voice? Now I hear sound from the back. 난 어둠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난 어둠 속에서 소리를 들었다. 듣는다. 그래. 듣는다. 그래. 어둠 속에 소리 들어볼게. 고 투 더 보이스. 목소리를 따라가. 디스 룸 스팅크 뭐? 뭐라고 랄프야? 좀 모르겠어요. 아, 이 방에서 악취가 난다. 스팅크가 악취. 히 더즌트 라이크 라이트. 불 끄라 이 말이네. 엄마 뭐 피 떨어졌어. 어, 왜 꺼져? 소리를 더 찾아가 볼까? 여긴데? 벽지? 썩은 소세지. 피가 여기서 계속 흐르고 있었고. 클로우스 다쳤어. 불 끄고 다시 찾아봐? 아니, 불 끄고 찾아야 돼.
이 방에는 어떤 단서가 크게 없어. 진짜 이 방엔 단서 없는 것 같아. 맞지 랄프야? 어? 뒷칸 벽! 어? 어 뭐야! 어 손가락과 눈깔과 이빨을 모으면 열쇠가 완성이 돼. 오.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뭔가 손가락이나 눈알이나 이빨을 가져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아 거기다 쑤셔서 그렇게 해서 존나 그로테스크하네. 오 잠깐만 오 씨발 아까 봤던 그거지? 귀, 손가락 깡냉이 깡냉이는 여기 소파 안에 있었나? 오브젝트 작용이 안 돼. 퍼즐이 그렇게 어려운 퍼즐은 아니란 말이지. 굉장히 공포게임치고는 친절하고 일직선적인 선행형 구조를 띄우고 있다. 다른데 혹시 있을라나? 일단 엄마 뭐야? 쇠사슬? 어우 존나 무섭게 났네. 아이씨 이빨 있어요? 아이씨 이빨 좀 털어갈게요. 또 놀래키겠지? 전형적인 클리셰. 아 기다리세요 아저씨 내 이빨 뽑아드릴게. 야 근데 너무 잔인해. 이거 노떡 먹지 않겠냐? 노딱 안 먹어?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 벤치가 어딨더라? 벤치가 아 벤치 이 방 아니었어. 벤치 이 방이었나? 벤치가 그래 여기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벤치 바로 뽑아드릴게. 전형적인 클리셰. 또 놀래겠지? 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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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가락과 이빨을 구했는데 하나가 또 뭐였지? 눈알. 눈알은 애기 눈깔 아닐까? 애기 그 어? 어? 이 그림이 왜 여기로 옮겨져 있지? 여기 있던 그림이 아니었는데 분명. 어, 좀 심리를 가지고 놀 줄 아는 놈인가?
여기 완전 쇠사슬로 막아져 있어. 열쇠를 어딘가를 여는 거겠지? 그럼 눈깔은 애기가 아니란 얘기야. 그 인형이 아니란 얘기야. 열쇠. 아, 아까 그 방 다락방 같은데. 여기겠지. 아, 이걸로 여는구나. 니뻐. 엄마! 아! 인형 어디 갔어? 인형. 눈깔 뽑았어. 손가락을 꼽아갖고 이빨을 쑤셔갖고 이렇게 돌리면 열쇠가 열렸다. 자, 읽어봐. 그는 어둠에서 더 힘이 세다. 네가 방 전체를 밝히면 그것은 약해지고 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열쇠다. 무슨 열쇠냐? 천장 안에 박스 열쇠다. 예. 마지막 귀신과의 사투가 되겠구만. 라이터. 라이터가 필요해. 라이터 본 사람? 라이터가 어디 있을까? 기타 소리. 내 마음에 안 식죠. 도저히 저 안은 아니고. 라이터가 있을 만한. 야, 이 아저씨한테 가져갈 건 다 가져간 것 같고. 설마 화장실에? 어우, 선지. Fucking 선지. 야망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오. 곱창 전 고. 뭐야, 엘베. 문 뒤에 뭐 있겠지. 뻔하지 뭐. 없네? 어?
오. 할배요. 왜 나한테 지랄합니까? 예! 손주한테 왜 그럽니까? 예! 나갈 거라 얘. 트라이 어게인. 다시 해봐. You need to listen. 리스텐이 뭐야? 리스텐이요? 어. 리스틴. 리슨 리슨. 리스 리 리슨. 예. 아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랬어. 다시 해봐. 날 가지고 노는구만. Try again. You need to listen. 얘랑 기싸움 하는 거야. 왜 악령이랑 기싸움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네! 왜 괴롭힙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까? 오! 뭔가 색다른 전개 흘러나오고 있죠? 할배요, 왜 손 내밉니까? 뭐 잡아드려 얘? 잡아드려 얘! 손 존나 크네. 이 할아버지 뭐 헬창이야 뭐야 이거. 어? 다시 돌아왔네? 아, 뭐지? 다시 돌아왔어. 불을 꺼야 되나? 소리 들리는 문 열어래요. 알소리나. 여기 맞는 것 같거든? 그치, 소리 들리잖아. 어, 여기야. 문 연 것 같아. 이건 내 발소리. 도저히 모르겠는데?
유사 유 어 뭐 새로운 지문이 나왔어 지금. 약간 소리 듣는 대로 가라고 해요. 아까 하면 손님 데가 잡으세요. 내려가야죠. 어, 손! 그 철창 좀 한번 봐볼래요? 왼쪽에 있다. 뭐가 없는데? 나도 할아버지가 손 뻗은 부분에서까지가 불을 꺼볼까? 소리 쪽으로 오히려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소리 안 들리는 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엘베 아까 마시지. 왜 또 내려왔어요? 가본 거야. 다시 왔어. 뭔가 새로운 반응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소리는 꼬락꼬락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 그냥 BGM 중에 하나인가 봐. 아, 너 몰라, 아예?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방 관리도 좀 해라, 랄프야. 할아버지 있는 층은 그냥 내려가면 되고, 발소리 안 들리는 문이 있대요.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긴 휘잉 소리 났어 방금. 여기 숨소리 난다. 이건 100% 소리 나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되네.
뭔 소리 나? 여기는 소리가 나는 방이야. 여기는? 안 나.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 소리 난다. 갉아먹는 소리? 그러면은 다시 반대쪽. 엄마! 나는 거야. 내려가야 되나 보다. 어? 철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여기 아닌가 봐. 그럼 위에서 해결해야 되나 봐. 뭔가 긁는 소리?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둘 다 소리 나. 위로 올라가면 돼요? 내려가지 말고. 뭔가 새로운 분기점들이 나왔어. 문이 너무 많아. 이문 같아. 이문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분기점이 여러 개가 있나 봐. 다 소리 안 나. 잠깐만. 가로막힌 방이네. 여기도 가로막힌 거고. 열리는 문을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 뭔 소리 나? 저 집 이문이야, 이문. 어? 아니네? 어? X! 문 단 하나. 2층이다. 드디어 왔다. 소리나. 다 온 거 아니야? 오케이, 왔다. 1층 보드. 다치겠지 뭐. 어? 아니네? 와, 뭐 이래? 탈출을 못해. 아직 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가 봐. 그 어디도 갈 수 없어. 아니 할배요. 에? 니슈? 너 누구야? 어라? 할배가 아니네.
랜턴을 뺏어 볼까? 오케이. 아예 나갈 수가 없어. 탈출하려면은 방을 다 밝히라 그랬어요. 거울도 사라지고. 아 거울 거 뭐야? 어? 새로운 공간? 어 뭐야? 뭐야? 뭔 공간이 이상하게 생겼었네? 어? 뭐야? 다시 이 집으로 올라가야 돼? 아 아까 그 양초 같은 게 있었지. 방을 다 밝혀야 탈출할 수 있다고 2층. 엄마. 같이 타. 올라가자. 아주 그냥 고니로 꽉 찼네. 6층. 아, 다시 왔어 여기로. 맞아 맞아. 여기 다락방? 여기 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아니었나? 어 여기 있다. 불. 모든 방을 밝히시오. 당신은 이미 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가 어딨어? 들고 있어 지금 형이. 설치하는 건 내 마음이야? 아무 데나? 밝힐 만한데. 어 됐다. 오케이. 모든 방을 다 밝히라 그랬잖아요. 오 굿 굿. 오 따사해. 어우 따사해.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설치가 되는 곳이 따로 있나 본데? 총 먹은 거 맞아요? 한 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아, 다 먹은 게 아니구나. 하나씩 챙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픽 카드 가지고 그냥 울부짖는다.
왜 그래? 왜 불 꺼요? 왜 이래? 어? 밖엔 누구야? 존나 커졌네. 진격의 거인인 줄? 여긴 왜 꺼졌어? 얘도 왜 꺼졌어? 아 씨발 존나 그거 시키네. 뭐가 다 시키네. 마지막 방. 거실도 해야 되잖아요. 어? 거실. 거실? 거실이 어디야? 여기? 이렇게? 네. 여기도 방이라고 칠 수 있는 건가? 공간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놔야 돼? 이제? 아무데나 해도 어 뭐야 아 또 지랄하네 이거 씨발 진짜 라이트도 안 켜지고 어? 아 사람 너무 뺑뺑이 치는 거 아이고 에? 그래픽카드가 울부짖고 있어. 다 했어요.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왜 날 쳐다봐요? 뭐야 니네는 니네는 뭐야 누구야 왜 나에게 와 씨발놈들아 다락방 다락방 이제 다 한 것 같아 다락방 그래픽카드 이러다 터지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좀 달려지네. 어? 내가 이제
아니 누가 와? 뭔데? 아, 이 방 마지막 안 놓은 방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어떤 저기가 생기네. 아 진짜 마지막이다 씨발. 어 뭐야? 나 못 봤어요. 아 이제 모든 테마를 끝낸 듯. 아 살았다. 어 할아버지 방 너무 위험했어. 이런 악령에 깃들었었다니. 저건 필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야. 저건 남의 할아버지. 무시해도 돼. 무시해. 어쨌건 나 1층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나가면 끝. 제발. 아 진짜 이거 아니지. 됐다. 박수 치세요 랄프씨. 마이사 역시. 아 재밌었다. 게임을 정말 잘하십니다. 이거를 단 1시간 10분 만에 깨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끝낸 거야? 비슷합니다. 평균 속도? 네, 평균 속도. 엔딩 평균 속도야? 네.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어요. 아, 아주 알찼습니다. 7시 18분까지 오늘 12시 켰었죠? 근데 이번 게임은 존나 아다리가 잘 풀렸어. 나도 모르게 키 발견해서 이건 어디다 쓰고 이건 어디다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좀 초반에 빨리 찾아갔던 것 같아. 원래 더 오래 걸렸었어야 되는데. 갈게요 저 여러분들. 아 겜디남은 글쎄요 글쎄요 휴방날 하루 잡아가지고 할게요. 형님 오늘 알찼습니다. 처음 하는데 3만원 그냥 쓰네요. 다음에 더 쓰러 오겠습니다. 그래 마미뚜 자주 와라. 오늘 그리고 또 이렇게 풍선 많이 1000개 이상 싸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비미, 생닭코트, 살초기, 예? 노 너무 작게 놨다 글씨를. 아 노창진이 그리고 초반에 온빵이 콩이 그 콩이 고맙고 살초기 아 살초기 그리고 GP 효리님. GP가 어디야? GP 거제 폭격기. 갈게요 저 여러분들. 네, 오늘 하루도 뭐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캐미니 뭐니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저도 이제는 좀 풍선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방송 포맷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으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 월초 방송은 이제 8월 3일부터 시작이고 또 오늘 저녁 예 11시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그래 풍 받는 것 같다. 지랄하면 안 되지. 쓰레기지 지금. 갈게요.